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배터리 그리고 정유화학 이야기. 어라? 운조 커피 드시다가 뿜어서 진우스에 쏟았다는데. 네, 진우스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방호 가공이 되어 있거든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강동진 연구위원님. 뭐 이런 뉴스가 있더군요. 2조 물어주기로 했는데 하루 만에 시가총액 2조 늘어버렸네. 아, 네. 시장에 해결될 거를. 시장에서 그만큼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요 정도면 그러니까 가볍게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뭐 일단은 나쁘지 않게. 그렇죠. 향후에 10년간 이제 더 이상 쟁송을 하진 않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소송과 쟁송이 차이가 뭐예요? 나도 뭐, 그것 좀 이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쟁송이라 그러더라고. 네네네. 싸울 쟁자잖아. 싸우지도 않고 소송도, 네, 소송도 안 하고. 하고. 네. 다구리도 안 붙고 법적으로도 안 하고. 다구리도 안 붙고.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싸우지도 않고 서로 막 이렇게 막 또 헐뜯지 않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가자.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네. 자, 그래서 쟁송 하여튼 10년 동안 안 하기로 했다. 요거는 하여튼 두 회사 모두에게 플러스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더 이익 보는 데가 확실히 있습니까? 뭐 일단 시장에서 보시는 거는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 그간에 뭐 얘기했던 합의금이나 이런 것들에 3조 얘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은 좀 더 SK이노베이션이 뭐 여기서는 좀 생각보다는 좀 얻어간 게 많은 것이 아니냐. 예.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적절한 모두가 이제 왜냐면 SK이노베이션 기존에서는 뭐 1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타협점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타협점이었던 그래도 말까? 주가로는 SK이노베이션 훨씬 더 탄력적이잖아요. 네, 왜냐면 SK이노베이션 이번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잘 안 됐을 경우에 입어야 하는 그 사업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단순히 뭐 1조 3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향후에 미국 사업에서의 어떤 뭐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 공장을 이제 뭐 철수할 거라는 이제 SK이노베이션 얘기도 했죠. 네. 근데 이제 합의가 안 됐을 경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LG화학이 향후에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소송 가능성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한 가지는 포드나 이제 폭스바겐에 대해서 배터리 공급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배상금의 책임, 그 다음에 이제 민사 소송에서의 어떤 불확실성, 뭐 다양한 불확실성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배터리 사업 자체의 가치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반등하는 폭이 좀 더 컸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SK가 이제 지불해야 된 1조 현금과 1조 로열티가 LG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 1조 받기로 했다는 게 네. 그냥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재무제표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올해 아마 5천억 먼저 들어오고 내년에 예. 5천억 들어오고 2023년에 이제 1% 뭐 로열티가 10년에 걸쳐서 들어오기로 한 것 같은데 5천억이라고 하면은 올해 배터리 사업의 영업이익이 저희가 1.2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그러니까 예.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될 회사 예.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뭐 적지 않은 규모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뭐 저희가 영업이 1.8조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5천억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적지 않은 수치가 될 것 같고 예.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미국에다 한 5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조. 그 내에서도 보면 한 20%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 그 돈은 네.
그러면 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LG 화학으로 가는 돈이에요? 이게 어차피 쟁송의 그 소송의 그 주체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로 가는군요. 네네네. 엔솔. 네네 맞습니다. 예. 에솔이에요, 엔솔이에요. 에솔. 그게 중요합니까? 어감이 좀 많이 달라서 그래. 에솔 그러면 좀 네. 그렇고 엔솔. 네. 하여튼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소송 주체가 잡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에너지 솔루션으로 돈이 간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나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너지 솔루션은 아직 뭐 주식이 없으니까 그 목표 주가 같은 게 또 상향이 많이 됐습니까? 근데 증권회사별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유진투자증권 뭐 대신증권 이런 데들은 네. 목표 주가 40만 원. SK 이노베이션을 이노베이션. 지금 현재 20 한 몇만 원이죠? 네. 현대차증권 29만 원.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뭐 회사마다 이제 보시는 뷰들이 있어서 다르실 텐데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하우스랑 아마 좀 달랐던 거는 다른하우스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배터리 캐파를 비교를 하셔가지고 가치들을 이제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SK 이노베이션하고 다른 LG와 LG 에너지 솔루션과 SDI가 사업 구조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 같은 경우 소형 전지 사업부가 있고 ESS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캐파를 비교하게 되면은 네. ESS 사업이나 소형 전지 사업을 전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DI의 가치를 저평가하게 되고 SK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좀 고평가하게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전지 캐파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소형 전지 중에서도 일부 자동차 전지로 가는 것들을 같이 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리비안이나 이런 쪽으로 소형 전지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적으로 뭐 캐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ESS 사업 같은 경우도 연평균 한 지금 40에서 50% 정도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사업인데 네. 이것들을 이제 빼고 가치 평가를 하는 거는 저희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고려했던 거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폭스바겐 이제 배터리 데이 이후에 파워 데이 이후에 파우치 셀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전체 이제 파우치 셀만 만드는 상황이고요.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 원통형 배터리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확장 기회를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SDI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얘기 나왔지만 현대차 쪽에 하이브리드 쪽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집어넣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리비안 같은 어떤 스타트업들은 원통형 배터리를 좀 많이 쓰는 리비안 뭐죠? 그 지금 아마존에서 투자한 예. 그 미국의 그 전기차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픽업 트럭들이 나오는데 그쪽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들어가 주로 상용차 쪽인가 보죠. 상용 아닙니다. 그 픽업 트럭입니다. 픽업 트럭이 상용차로 분류되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예, 예. 픽업 트럭 쪽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엘도라도 이런 거. 네네네. 예.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원통형 배터리 잘 아시는 테슬라 예.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원통형 배터리 최근에 BMW가 또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새로운 자동차 어플리케이션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꼭 이제 지금 뭐 파우치 쪽이 아니라도 다른 쪽으로 움신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우치 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움신의 폭이 이제 파우치 셀을 선호하는 몇몇 업체들에 대해서만 이제 향후에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움신의 폭이 적고 그게 과연 뭐 수익성을 굉장히 잘 이해 받으면서 수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를 좀 고려해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가치를 조금 디스카운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배터리 사업 3사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맞습니다. 그 강동진 위원은 이렇게 쭉 그 뉘앙스를 제가 딱 캐치를 해 보면 네. SDI 쪽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SDI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네. SK 이노베 뭐 LG화학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뭐 LG화학 여러 번 이노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 사업은 기술력도 중요한데 네. 그 캐펙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올해 4조를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배터리 사업만 하더라도 연간 2조에서 3조를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조달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유 업황 자체가 뭐 다른 업체랑 좀 다른 업체들은 뭐 좋은 업체도 있고 나쁜 업체도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약간 이제 수익력이 아주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제일 현금 흐름이 좋을 수 있는 SK 루브리컨츠나 이런 쪽의 지분은 이제 매각을 하기로 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한 조달이 차입이나 이런 것들 차입에 대한 뭐랄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주주 가치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뭐 복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사실 LG 화학의 재판이 될 가능성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LG 화학도 일단 작년에 그렇게 소동을 해서 이제 분할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정유하고 지금 2차 전지 이제 쟁송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2차 전지도 이제 앞으로 계속 투자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가서 또 쪽쪽 이렇게 정유 쪽에 캐시플로우 이렇게 이쪽에 투자하다가 그때 가서 또 물적 분할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미리부터 하려면. 네, 그런 부분도 저희는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에는 저는 지분 세일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2-3조를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SKIT나 이런 곳에 상장하는 부분들 예. 이런 걸로 해서 현금이 들어오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구조를 보시면 SK 이노베이션 중간 지주지 않습니까? 예. 중간 지주 회사가 이제 지주 회사로 중간 지주 그냥 지주라고 보면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이제 희석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에 녹여내야 할 필요가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년을 보더라도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정유 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SOE를 말씀드릴 때 정유 쪽 업황은 나쁘지만 다른 쪽으로 이제 돈을 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정유 쪽 업황이 아주 크게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내년에도 배터리 사업에 2-3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현금을 또 조달해야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작년 기준으로 이제 순차익금만 10조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예를 들면 야 SK 이노 투자할 바에는 그냥 SOL 사고 네? 네네. 삼성 SDI를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저희는 이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 그래요? 왜냐면 두 개 합친 거잖아. SK 이노베이션은 정유업과 배터리가 한 몸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두 개를 나눠서 그냥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일정 부분 약간 이 제가 말씀드린 SK 이노베이션 네, 그 주제랑 뭐 이렇게 연관돼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예. 저희가 두 회사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저께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기속적으로 SDI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올해 미국 진출이 중요하다 예.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미국 공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SK 이노 SDI의 가치를 이제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SOIL 같은 경우에 지금 정유 업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정제 마진 저희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예, 정제 마진이 이제 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뭐 반등을 하다가도 말다가 많은 상황이고 그 뭐 방향성으로 보고는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과거의 정제 마진 수준이랑 이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지금은 BEP 언더의 수준인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랄까 수익성의 회복이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유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유가 있고 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윤활기후 사업부 이런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사업부인데 예, 정유에서 돈을 못 벌어도 화학이나 윤활기후에서 돈을 벌면 되는데 예.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PX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예. PX 마진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왔지만 PX 마진도 뭐 과거 대비 굉장히 낮은 PX 마진이 어디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이제 정유업 주요 데이터에 보시면은 예. 그 두 번째 줄의 가운데 이제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PX는 뭐예요? PX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 섬유 또는 페트병의 중간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네네. 중국에서 많은 이제 증설이 있었고 상당히 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 이외의 제품도 만들기 네. 때문에 흑자 전환하겠지만 SOIL 같은 경우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PO하고 PP라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네. 화학 쪽에서 굉장히 차별적인 영업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윤활기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동 관련된 수요들이 좀 빠르게 픽업을 하고 있으면서 윤활기후 수요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루브리컨츠가 이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그걸 그 팔잖아요. 지분 이제 팔아야 되는 건데 네.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면 구조를 보시면 SK 이노베이션이 중간 지주고 그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지주 요 부분에서 이제
배터리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들한테 배당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SK 이노베이션 모회사가 하는 비즈니스는 자동차 배터리 사업밖에 없는데 그쪽이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보기엔 제일 좋은 비즈니스는 사실은 루브리컨츠가 하는 이제 윤활기후 사업이거든요. 아.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배당을 과거에는 70, 80%도 해서 모회사에 많이 넘겨줄 수 있습니다. 사실 캐펙스가 많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네. 근데 그 지분율이 이제 50%로 줄겠죠. 그럼 이제 올려줄 수 있는 배당의 양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그럼 에너지나 이런 쪽 정유업의 상황이 좋아져서 위로 배당을 많이 올려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캐시를 이제 투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뭐 지분 세일즈라든지 차입이라든지 자꾸 이런 식의 형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네. 주주 가치라는 측면에서 조금 그런 조정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SK 그 루브리컨트라는 데가 그 윤활유를 만드는데 윤활유. 옛날에 지크. 네, 맞습니다. 아, 그거 만들던 데가 거기군요. SK가 지크인가? SK가 지크.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윤활유라고 하고 그 원재료를 이제 윤활기유라고 하는데 아. 윤활기유 쪽에서 특히 이제 그룹 3 쪽에서 이제 넘버원 사업자이기도 하고요. 그 이제 그 정유하는 데랑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사실 정유에서 나오는 어떤 유분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는 비즈니스 있습니다. 그걸 따로 사업부를 이제 분리했을 뿐입니다. 그럼 그걸 따로 판다고 해서 그 SK 이노베이션이랑 언제 분리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배당을 들어올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그 회사에 살 텐데 네. 기존에는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5천억을 배당한다 그러면 5천억이 다 이제 SK 이노베이션으로 갈 텐데 네. 지분율이 이제 49%가 되면은 이제 2,500만 뭐 들어가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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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 네, 네. 배당을 결정하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네, 네. 그런 거겠죠. 네. 자, 어쨌든 사실 오늘 저 2차 전지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가 얘기도 나왔는데 정유화학 섹터에서 강동진 연구위원이 가장 좋게 보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정유화학 회사에서 저희가 최근에 가장 말씀을 많이 드리는 종목은 예. SOE라고 하나솔루션 이런 예. 쪽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LG화학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거기가 네. 정유화학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업체인데 태양광도 예. 하고 있죠. 예. 네, 저희 섹터에 이제 포함되어 있죠. 아, 우리 그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말하는데 예. 화학도 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저희가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거고 네. 그 화학 업체에서 저희가 뭐 아주 싫어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화학 업체를 투자하실 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학 업체들은 이제 보시면은 뭐 정말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주말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가격들을 열심히 이제 취합을 하시고 그 각 제품 가격 이 화학 제품의 동향이나 전망들을 많이 이제 주말마다 하셔가지고 월요일날 발간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주가에 많이 녹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전망이 이 그렇죠. 가격이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1분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것보다 더 좋아지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아진다는 게 뭐 정제 마진이니 뭐 아니죠. 그 스프레드니 뭐 이런 네, 화학 스프레드가 이것보다 더 좋아지긴 어렵다. 견조하겠지만 더 좋아지긴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주가는 결국은 이익과 멀티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은 안정적으로 나올 텐데 이 화학 비즈니스만 해서 과연 이 멀티플이 높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멀티플이라는 거는 이제 잠재 성장력이나 잠재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수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화학 사업을 했을 때 잠재 성장성이 사이클이 지금 호시황이라고 해서 갑자기 네. 바뀌는 건 아니겠죠. 사업 구조가 바뀌어야지 이게 바뀌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냥 퓨어 케미칼 화학 쪽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이익을 내는 업체들보다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업체가 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특히나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쪽의 수익성이 1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엔 하반기로 가면서 좀 더 모멘텀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SOL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마진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그러면 좋아지긴 할 텐데 그 폭이 굉장히 크진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S-OIL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18년에 이제 많이들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RUC, ODC를 투자를 했었다. 뭐 4조 이상의 투자를 했었다. 많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투자한 효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지난 4분기 실적을 딱 보시면은 지난 4분기에 그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아까 화학 쪽에서 이익을 낸 회사가 없었습니다. PX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S-OIL은 차별적으로 이익이 꽤 많이 나온 편이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S-OIL이 RUC, ODC를 하면서 PP나 PO 쪽에 비중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존에 뭔데요? 알류시 ODC라는 건 뭐냐면 알류시하고 ODC로 나눠지는데 알류시는 네. 우리가 정말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벙커시유 같은 잔사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탈황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유분들을 뽑아내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고도화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회사들은 그냥 정제하고 나서 남은 쓰레기 비슷한 건데 네네네. 한화 여기 S-OIL은 그 쓰레기 비슷한 거에서도 또 뭔가를 뽑아내는 짜내는 거죠, 막 쉽게 말하면 고도화를 한 거네.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 제품 중에서도 PP와 PO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네. PP라는 거는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여러분 많이 보시는 이제 가장 많이 쓴다고 하기지만 굉장히 너무 많은 걸 쓰이고 있기 때문에 폴리프로필렌?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빨대. 빨대? 예, 그다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마스크의 원재료도 지금 폴리프로필렌이거든요. 네.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포장재부터 뚜껑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 제품이고요. 많이 쓰네. 네, PO 같은 경우는 프로필렌 옥사이드인데 이거는 이제 그 폴리우레탄의 원재료입니다.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제품인데 지금 제가 이제 화학 제품 주요 스프레드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PO와 이제 PO 납사 스프레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SOE를 보려면 납사 스프레드를 보기보다는 원재료인 그 뭐 잔사유 스프레드를 보는 게 맞는데 편의상 이걸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격만 보더라도 지난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PO 가격이 거의 2,000불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3,000불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지금 그냥 잔사유를 팔았다고 그러면 톤당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에 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팔게 되면 그 2,000불에 3,000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부가가치가 생긴다. 뭐 중간에 원단위가 있겠지만 그걸 무시하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4페이지 네. 보여주시면 좋아요. 4페이지. 네. 여기 쪽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유 업체랑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고요. 다른 데는 지금도 이걸 잘 못해요? 이거를 하는 정유사 중에 이걸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이게 SOE이 유일합니다. 이게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이게? 다른 업체들에서는 아직까지 뭐 아람코랑 같이 해서 한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이런 플랜트를 돌리는 업체가 글로벌하게도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혹시 그 정유화학 쪽의 주식의 특징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전기전자나 바이오 이런 게 좀 약간 특징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정유화학은 뭐가 있습니까? 정유화학은 이제 퓨어 케미칼로 봤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시클리컬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클리컬 업체의 특징은 수요와 공급이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이제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진다고 바로 공급 늘릴 수 맞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불일치를 잘 이용하면 좀 먹기 좋겠군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황이 좋다고 해서 네. 굉장히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장을 가동률이 이미 막 90%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사파서 공장을 지면 4년 뒤에 나올 거거든요. 네네네. 공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 공장도 잘 안 짓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공예 산업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더더욱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경기가 민감할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또 안 좋아지면은 업체들이 이제 결국은 가동을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면은 네. 거기서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특히나 최근 같이 이제 그 환경 주제가 강화되고 네, 이산화탄소에 네, 네.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경쟁력 없는 이제 정유 업체들의 그 플랜트들이 네. 작년하고 올해에서 거의 100만 BD 가까이 이제 셧다운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이제 뭐 장치 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잘 이용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격이라는 것이 매주 또는 매일 나오기 때문에 가격 지표가 지금 주가에는 상당히 많이 녹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네. 주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정유나 화학업의 수급 데이터를 이제 얘기를 많이 들 수 있는 거죠.
당장 수요가 좋다고만 네네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 공급 측면에서 얼마나 이제 증설이 되느냐 아.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공장 문 닫는다는 소식에 사고 공장 짓는다는 소식에 팔면 되겠네. 뭐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좋았어. 제품이 저는... 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제품마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심플하게는 약간 보면... 그런 것도 뭐 아이디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오르면 꾸준히 무섭게 오르는 특징이 있죠. 화학 업체가 불 한 번 딱 붙으면 떨어지면 또 꾸준히 빠지죠, 그죠? 그렇죠.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황이 좋다고 그래서 향후에 4년 뒤에 이제 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네. 3, 4년이 지나서야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급의 부족이 해소가 되었구나 이런 경우가 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파악했습니다 이제 네. 정유화학은 이제 저는 파악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저 같은 주린이에게도 정유화학의 아주 정수 핵심을 파악하게 만들어 주신. 네, 우리 현대사진권의 강동진 연구원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연불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